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 묵상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합의 마지막 최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로 들지 모르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었나 봐, 또 저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겠지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어느 그 개그 코너에 김 사장이라는 게 있었죠. 김 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씨이고 김이박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성씨 중에 하나. 그리고 커피숍이나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면 제일 많이 부른 호칭이 사장님이고, 보면 그 둘을 조합하면 제일 많은 호칭은 김사장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사실은 김사장 때문이다. 김사장이 어디 갔을까? 그런 발상에 착안한 아마 개그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김사장, 김사장, 모든 것은 김사장 때문이야. 또 집에서 가장의 역할, 잘해도 아버지, 못해도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어디 간 거야? 너희 아빠 뭐하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 아버지. 이것도 주권신앙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완전하죠. 주권신앙이 온전하려면 진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죠. 그건 뭐냐면 시작과 목적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완성해 가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점차점차 알게 되고 거기에 설득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알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썼을 때 그 작품 안에 캐릭터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역할과 배역에 점점 들어가게 되면서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난 저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해가 되기 전에는 나는 믿음을 갖지 못할게요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건 마치 유전자 검사 다 해보고 예. 마치 엄마 저지를 모유를 처음 수유할 때도 기미상궁도 두고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야 우유를 먹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란 본능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가운데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걸 알게 하지 않았을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판박이 형상을 우리 안에 두시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예, 그게 도넛이나 먹거리로 보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되어 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점점 설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액기스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란 마치 이 설계도를 표현하는 언어와 같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시공업자들이 설계도를 읽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면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언어들을 읽어내서 이 입체적으로 구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부호와 같습니다. 유전자 언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발현되고 구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작가의 확고한 영감과 같습니다. 작가가 어떤 영감과 모티브를 잡으면 그 작은 모티브가 큰 주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제가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이번 11월 묵상집을 사셨나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아직? 순장님이 받으셔야죠. 예, 11월, 12월 묵상집은 지금 지난번부터 그 밀라노 빌리뽀 교회에 강희민 화백이라는 그 화가가 그림을 제공하고 있어요. 본인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제자훈련 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막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림의 화풍이 바뀌는 거죠. 성경적인 테마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아마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대개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막 뜨거워지면 그림이 망가진다.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준다. 그래서 걱정을 할 정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걱정도 팔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묵상집이 멋있어졌어요. 예, 묵상집이 예, 앞뒤로 그림이 쫙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예, 정말 묵상집 그림이 들어가기가 들어갈 소재가 없어서 막 제가 모자일관 가서 찍은 사진도 넣고 그랬잖아요. 예, 성지순례 가서도 찍은 사진도 넣고 그랬는데 예, 그것과는 레벨이 하늘과 땅처럼 예, 다른 것 같아요. 이 신앙과 따끈따끈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예, 이번 11월 12월호에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11월 12월이니까 뭐 눈 내리는 사진이나 뭐 정동길 뭐 조그만 예배당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뭐 눈 내리고 뭐 강 사진 그런데
전혀 아니고 성경 엘리야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과부의 기름통 그림이죠. 기름통 그림. 그것을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로 그렸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 영감이 하나가 이렇게 딱 사로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형상화 해내는 거죠. 거기에다가 선과 그리고 색이 입혀지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술적인 처리가 아니라 영감의 처리죠. 자기 마음 안에 떠오른 그 어떤 주제의식의 처리죠. 그걸 아무나 못하죠. 그 전문가들이 그 일을 인사이드 아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구현해내는. 그래서 갈수록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김 사장이 아니고 우리 아빠는 왜 저래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내셨을까? 왜 아픈 자와 왜 이렇게 운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셨을까? 세상은 왜 그럴까? 왜 자연환경은 노드에게 균일하지 않을까? 왜 북방부는 태풍도 없고 저 남방구에는 늘 태풍과 그리고 해일과 지진에 시달릴까? 왜 인종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븐을 잘못 구우셨을까? 예, 그런 김사장론이 아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작가의 의도, 그 작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정말 그런 지적 설계자가 혹은 지적 설계자라고 우리가 비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감탄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엄마 비워 우리 엄마는 왜 완전하지 않을까? 나에게 왜 다 모든 것을 잘해주지 않을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인생이 점점 익어갈수록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어머니의 불완전함도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가슴의 응어리도 알갱이도 그 사랑의 정체도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또 내가 실망했던 불완전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그냥 내가 자식 나보고 인생 살아보니까 참 힘들었겠다. 그러지 뭐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쉽지 않은 거였구나. 그 눈물을 그 울분을 그 슬픔을 그 상처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됨의 뜻을 내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거야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를 도대체 기대하십니까? 200년의 수명? 네? 아니면 마이다스의 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이 덜 들은 거죠, 아직도.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그래, 이게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물질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아하 언제나 상승 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 니네 하나님은 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장해 주시지 물론 축복해 주시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연약한 질극 같은 삶을 주신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해피엔딩을 하는 길이다. 우리가 거기에 믿음과 확신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에게 동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차피 짧은 인생일 거라면 하나님이 불로장생을 허락하지 않는 거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합은 상아궁을 짓고 그리고 열방에게 줄을 타서 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의 힘과 병거와 그리고 마국간의 말들의 의지에서 한번 한세상 살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 권력을 누렸고 화려한 궁궐과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쳐서 죽였고 그래도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그의 인생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는 세상의 우연의 법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그가 왕인 줄 몰랐어요. 아람 왕 베나다시 유다 왕은 상관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아합 왕이 그의 유일한 초점이었습니다. 한 놈만 패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처럼 보여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 아합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합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합은 속으로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줄을 잘 세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그를 맞춰버렸습니다. 아쉽죠. 영화 같으면 어떤 극적인 장면에서 화를 맞아도 맞고 그럴 텐데 그가 생각한 인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고요.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가 화살을 맞아도 극적으로 맞고 뭔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아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작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붙잡아 보겠다는 거죠. 여행수로.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얼굴빛이 확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러나 작가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확 바뀌지 않죠. 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는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 때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것도 또 안 되죠.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그렇습니다. 러시아어가 생긴 거예요. 마차들이. 이 아합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던 그런 마차가. 마차가 있는 곳에 마차가 가는 거죠. 전차병들끼리 서로 얽혀가지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연히 화살을 맞아서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화살을 맞았지만 자기가 왕인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만 빠져나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자 그러는데 거기에 병거들이 꼬여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불쌍한 아합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우연히 죽었습니다. 우연히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설계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유효기간이 되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사코 붙들어야 하겠고 하나님을 김사장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주민센터
권고문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뛰어난 설계자가 철근을 몇 번 감는 것까지 다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안전설계를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대로 다 구현하는, 그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라지고 장인과 명품이 거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안 됩니까? 전화기를 만드는 분들, 아이디어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니까 이 폴더폰, 여기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주로 젊은 사람들이 확 펴가지고,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표면에 표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펴니까 TV 화면처럼. 누가 그래요. 아, 나도 그렇게 펴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주로 전철의 경로석에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던데, 그거 펴놓고서 이게 한자 옥편 찾아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할아버지스럽다. 아, 그렇게. 아.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무리 많이 같은 제품을 찍어내더라도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거겠죠. 예. 백신의 그 효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 1년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백신이 어떤 데 효력이 있었고 어느 만큼 가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효력이 못 미치는 백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임상적인 시험이 쌓인 적은 없었잖아요. 아주 수억을 상대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실험을 하면서 이 케이스가 쌓인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 백신의 그 발전사에서 굉장히 한 획을 긋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2021년은. 우리는 그 실험 대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개발자와 또 그 연구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신뢰를 주고 그냥 맞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만 생기면 백신 부작용이 아닐까에 심리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신뢰하고 맞았고요. 또 그리고 바이러스를 이겨냈고 이겨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운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설득하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렵거나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주일 말씀보다 큐티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은 설교를 말씀을 풀어도 많이 풀은 건데,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그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 말씀이 어려워서 큐티를 나눠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열왕기도 그렇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야기가.
이 고색 창이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야기가 훨씬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요, 예,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으시면 할렐루야, 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니까 헤롯 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헤롯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인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인격화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살아계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처럼 생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세속화된 역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역사는 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몇 명을 죽였던지, 진시황이 그 만리장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묻었던지,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이야기일 뿐 문제는 만리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을 걸을 때마다 야 대단해, 이 역사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헤롯의 마사다, 헤롯의 그 성전, 또 헤롯이 지은 그 건축물들, 또 헤롯이 조성한 도시들, 야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헤롯은 굉장히 그 토목공사, 위대한 건축의 어떤 그 기원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합도 칭송을 받을 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비가 잘 오지 않을 때, 그러나 그 표현 현상과 이스라엘 평원의 특징인 그 이슬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기후와 문화를 잘 활용해서 농경 문화를 꽃피우기도 하고, 또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력을 신장시켰던, 왕궁을 멋지게 건축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외교수를 발휘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될 만한데, 열왕기는 한마디로 이런지야 그를 평가절하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는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한 가지 기준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펀더멘탈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본적이라는 말을 멸시하는 말로도 쓰죠. 예. 성경을 좀 유도리 있게 보지 않고 너무나 획일적으로 보는 것을 펀더멘탈리즘, 예, 근본주의라고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근본주의가 아니라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설계대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대로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가 지났으니까 문화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우리는 모든 게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까짓것 문화 같은 것은요, 해석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멜로디가 어떻게 변하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옷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그까지 것 해석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합은 불행의 초상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보니까 그래도 결기가 좀 있어요. 피를 흘리고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아합이 한 성깔 했는데 그냥 괜한 것은 아니었구나. 아주 비겁한 인생은 아니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를 멋지게 평가해 줄 성경의 역사가는 없습니다. 아싸라하게 살았다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인 그릇된 가치관, 풍조, 우상 숭배, 헛된 정욕과 탐심을 다윗의 길, 유다에도 퍼뜨려서 물들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과 심판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와 아멘 되는 인생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준공식까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할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위기라고요? 그래서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안 가르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들에게 예배의 영을 그들 안에 안내하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효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위기니까? 예. 교회 교육 갖고 안 된다고요? 신앙 교육 가지고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요? 예. 그런 절망과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이간하려는 이 시대의 책동이죠. 그렇죠? 예. 말씀 갖고 부족하고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다른 방법을.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간 성도 중에 그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담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상담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 타니까 경마 잡히고 싶다고 이제 대학원을 하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노인 대학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여선 교회 또 청년부 이런 데서 이제 뭐 교사도 하고 좀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코스웍을 더 하죠.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잘 더 우리가 돕고 카운셀링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할까 하는 좋은 건데요. 우리도 부부학교 지금 이번에 또 하게 되고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얘기한 건 있어요. 끝까지 코스웍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그 복음을 위하여 하는 복음에다가 아트로스 뭐죠? 하이픈을 붙인 것, 아포스트로피 하이픈을 붙여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교에서는 뭐 BAM이라는 컨셉이 유행한 지가 한참 됐죠. Business as Mission이에요.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한다. 비즈니스를 다 미션으로 선교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선교를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어쨌든 위험해요. 그 두 가지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한번 이어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렇죠? 예.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직장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이다 라고 하면 틀렸어요. 직장은 자기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 자기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해서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상담이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즉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까지만 해야 되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말씀을 띄워버리고 자기 혼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으로 들어가는 거고 심층심리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과학적인 인간이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역을 하십시오. 끝없이 공부에 대한 걸 하지 말고 사역을 하시라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뭔가 성에도 안 차고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해볼까? 그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어떤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직업적인 길을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만은 나로 족하다. 제발 그것만은. 우리 자녀들은 그럴 사람들이 필요해요. 탁월하게 앞으로 신앙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 중에도 지금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교회를 정할 때 갈 교회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시켜서 물론 기독교 전성기, 황금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는 똑똑한 사람, 뭐 공부 잘하고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면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너 같은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신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다음 세대에서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것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이 사람은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결단을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마음에 뭔가가 성이 안 차니까 신학 공부를 좀 더 목사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거는 무익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한 것 정도면 여러분 학력으로는 충분하다. 학력, 신앙 학력은 거기까지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사역과 임상이 중요한 거죠. 사역과 임상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일을 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자격을 많이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임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임상이 없고 예수 신앙을 우리가 이식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면요 찻잔 속에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신앙이 나타나고 나가면 빛이 꺼지는 삶이 점점 심화될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일제히 성경 공부 그만, 모든 양육 그만을 선언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섬기고 치유하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위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열방을 품자, 디아스포라를 섬기자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가상적이 되고 우리는 그냥 갇혀있는 모습. 그래서 내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더 활성화된 영성,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영성, 파고 들어가는 영성. 꼭 다단계처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눔이 너무 좋지만 그러나 나눔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전하세 예수이고요, 나누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꽃씨가 날리고 향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야 할까?
저는 여기에 또한 디아스포라 리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요 청소년 1년 반 만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청소년, 청년들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요. 파악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른들은 그래도 몇 달 안 나와서도 또 얘기하면 옛날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냥 싹 메모리를 리셋해버렸어. 그 사이에 이미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다 차고 들어가 버렸어요. 1년 반 동안 스마트폰 가지고 있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계속 양육 받고 해서 연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예, 드러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번져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두 교회, 쾰른과 밀라노 두 교회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섬깁니다. 지금 거의 매주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 12월 18일까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사역자가 너무 많아서 넘친다. 그렇게 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내겠습니다. 물론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서 구별해놓으면 돼요. 예, 등대를 곳곳에다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다시는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리포트를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청소년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들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라는 우리가 리포트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활성화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년 동안에는 제가 새벽기도에 올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루 종일 바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일이 많은데 새벽까지 성도들을 귀찮게 괴롭게 해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형 인간으로 좀 바꿔보자. 저도 저녁에 양육이 있고 그러면 나이적인 한계도 있고 아침이 사실은 저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아침이 일어나기 힘든 체질인데 그래서 리듬을 바꿔야 하죠. 리듬을 바꿔야 하죠. 리듬을 바꿔서 우리가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 건강도 우리가 잘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서서 예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빙하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 예 거기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예, 교회 안에 교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 양육과 영성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365일 큐티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어쩔 수 없죠. 뭐 코로나 또 돌파감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막 모이자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 모임부터 문제를 삼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실제로 붙들고 나누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마치 저수지 위에 섬이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성도들이 용기를 내지 못할까? 왜 우리만 이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에서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모델을 보여줘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에 힘쓰면서 그리고 생활 전선에서도 많은 간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들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그렇게 격려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모범과 또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 얘기를 제가 오래 할 얘기는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그의 귀걸의 살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선포하고 살면서 올해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올리고 내년에는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